안녕하세요. 폭폭입니다. 최근 금리가 너무나 빠르게 인상된다는 소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게다가 치솟는 물가의 생활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깨알 같은 팁들을 모아봤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분야로만 모아봤으니까요. 많은 분들께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 식비를 아낄 수 있는 팁입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선 외식보다는 집밥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시간이 없거나 밥을 직접 해먹을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외식 비용 줄이는 팁, 바로 외식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죠? 외식 상품권을 이용한다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최대 20%가량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인터넷상에서 방문하실 상호명과 상품권을 검색해 구매 후 해당 음식점에서 결제 시 제시하시면 되는데요. 해당되는 브랜드만 해도 매우 많으며 배달음식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한 번쯤 꼭 이용해보세요. 두 번째는 살면서 꼭 지불할 수밖에 없는 비용, 바로 주거비용 아끼는 팁인데요. 주거비용 중에도 요즘 같은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을 아끼려면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를 뽑아놓아야 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에어컨의 경우 하루 종일 켜놓을 일이 많고 요금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알뜰히 켜는 법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에어컨의 희망 온도는 25에서 26도로 2시간 가량 켜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온도를 낮게 설정했을 때보다 요금을 약 5에서 10만 원 가량 절약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행동이 오히려 전력이 더욱 소모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니 희망 온도에 도달했을 시 냉방을 약하게 틀어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좋겠죠. 또한 제습 기능의 경우 그 효과가 미비한 것에 비해 전기세가 4~5배가량 높게 나올 수 있다니 주의하세요. 참고로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에어컨을 교체할 예정이신 분은 인버터 컴프레서인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일반 에어컨보다 전기 사용량이 60%가량 낮답니다. 세 번째는 플렉스를 유발하는 옷값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옷장 보시면서 사도 입을 옷은 항상 부족한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옷장 안에 잠자는 옷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21%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에 흔히들 리폼샵이나 자체 수선을 통해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타오르는 구매욕을 절제할 수 없는 분들은 인터넷 주문 실패만 줄여도 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데요.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할 경우 생각했던 것과 다를 경우가 비일비재의 반품비 혹은 재구매로 낭비가 일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 없는 인터넷 주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자신의 부위별 신체 사이즈를 확실히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추후에 구매하려는 옷에 헐렁하거나 타이트한 부위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사이즈의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원단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품 사진의 실물과 소재의 느낌이 생각과 다를 수 있기에 원단을 파악하여 이미지를 따로 검색. 디테일한 사진을 보며 원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축성이 있는 옷의 경우 사이즈에 따른 착용감이 완전 다르기에 더욱 유심히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희 현금TV 채널에서도 쇼핑몰에서 옷잘 사는 꿀팁에 대한 쇼츠 콘텐츠를 제작한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 거창한 투자들도 좋지만 당장 실천해볼 수 있는 푼돈 재테크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톡톡이었습니다.